CLA45AMG를 가지고 이제 스피디움 트랙에 들어왔습니다. 421마력짜리 말도 안 되는 출력을 내는 2리터 엔진은 7000rpm, 6000에서 7000 위로 올라가는 이 고회전 영역대에도 토크가 떨어지는 이런 어떤 저하를 전혀 못 느낍니다. 그냥 그대로 퓨얼컷이 걸릴 때까지 오! 야야야야 이렇게 간다고? 엔진 오일 압력 부족? 자, 지금 뒤쪽에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가 껴져 있는 상황이고 앞쪽은 끈끈한 미쉐린의 PS4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언밸런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랩타임을 내기에가 그렇게 좀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엔진은 퓨얼컷이 걸리기 전까지 이게 회전 한계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느낌을 거의 못 받겠어요. 그래서 종종 이 매뉴얼 시프팅 포인트를 놓치고 연료 차단이 되는 시점까지 엔진 회전을 그냥 마냥 돌려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3000이건 4000이건 기어가 몇 단에 있든지 간에 그냥 넉넉한 힘으로 앞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고요. 진짜 이 7000rpm 근처 최대 토크가 터지는 이 고회전 부분이 의외로 매력적이에요. 진짜 엔진 하나는 일품입니다. 확실히 타이트한 턴에서 안쪽을 파고드는 힘은 무거운 차체와 앞바퀴 굴린 베이스라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와. 드리프트를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드리프트를 하려고 하네요. 이게 드리프트 모드가 있기는 한데 후륜 구동의 드리프트 움직임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 뒤쪽에 그 LSE의 배분이 바뀌는 순간 굉장히 급격하게 꼬리가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4륜 드리프트? 와, 한계 상황에서의 이 꼬리의 거동은 진짜 FF도 아니고 FR도 아닌 신종의 장르입니다. 이 드리프트 모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토크를 과반수 이상을 뒤쪽으로 밀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뒤쪽으로 최대한 보내줄 수 있는 50%의 토크 범위 내에서 그거를 좌우로 편중을 시켜서 바깥쪽에 있는 외륜의 트랙션을 강제로 빼앗는 개념의 드리프트 모드거든요.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 예쁜 드리프트 라인을 구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관성의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균형을 잘 잡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이건 어느 차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느낌의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뒤쪽 타이어가 항복을 하기 시작했어. 일관된 예측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은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순식간에 한계 거동의 움직임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좀 가지고는 있기는 한데 그걸 또 공략하는 재미가 있네요. 자, 굉장히 인풋을 줄여서 타야 되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오! 자, 이미 트레저어까지 다 써버린 뒷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뒤쪽에 타이어 온도가 이제 47psi까지 가열이 되다 보니까 극도로 꼬리가 예민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뭐야?
토요타 CLA45MG 차는 지치지 않고 핫세션의 어택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일단 브레이크도 필링은 꽤 괜찮고요. 지금 57초대의 랩을 내주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대기온이 35도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55초대 정도 기록까지는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이렇게 CLA45S AMG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트랙에서 탔을 때는 AMG 브랜드에 걸맞는 폭군적인 끌어넘치는 듯한 공포와 스릴까지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과격하고도 또 파워풀한 그런 주행이 인상적이었던 자동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기온 약 35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이 차 자체적인 베스트 기록은 57초 중반 정도를 냈지만 실제 섹터 베스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옵티멀 랩타임으로는 56초 플랫이 오늘 찍혀 있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았다면 아마 54초대의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반떼N은 얼마나 이 CLA45S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아반떼N을 공수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뜨거워. 진짜 뜨거워.